참 예수님, 오늘은 1월 9일 주님 공연 대축일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두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의 핵심적 가치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은혜가 어디 있는지,
좀처럼 느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읽으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주어지는 이들을 되짚어 봅니다.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은 이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가난한가? 나는 잡혀갔는가? 나는 눈이 멀었는가? 나는 억압받는가? 우리가 외면한 이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은총을 진하고 강하게 체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 덩그러니 혼자 홀로 있게 되었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토닥여준다면 참 고맙겠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은총은 삶이 무너진 이들이 받아 누리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잘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허전하고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다며 으스대는 가식의 옷을 벗어 던지고 서로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따뜻함이 구원입니다. 루카복음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갑니다. 그 길에는 가난하니, 다리 저느니, 눈먼 이들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는 위로받고자 합니까? 위로받기를 부끄러워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참된 은총을 받고자 합니까? 누군가에게서 저만을 위한 거짓 은총을 얻고자 늘 어딘가를 헤매고 있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가 살짝 목감기가 와서 마지막 묵상 부분에서 좀 원활하지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오늘 독서에서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게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저는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일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저는 또 저의 감정에 따라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기분 좋고 내가 행복하게 느껴지면 쉽게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힘들고 몸이 귀찮고 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나 이런 상황의 변수에 따라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이웃을 일관되게 사랑하기가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주님의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청하고 의탁하고 내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구나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일 필요하고 주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 잘 묵상하고 주님께 청하면서 계속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